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랜드로버 디펜더 110 모델의 희생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아마 썸네일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디펜더 110 모델 계약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약을 넣어놓은 예비 오너 입장에서 조금 편파적이고 제 개인적인 사심이 아주 가득 들어간 랜드로버 디펜더 110 모델 희생기를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썸네일을 보고 놀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앞서 BMW M440i 컨버터블을 계약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 차량은 현재 취소했고 지금 랜드로버 디펜더 110 D300HSE 트림 계약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희생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왜 랜드로버 디펜더 110 모델을 계약을 했고 왜 이 차를 구입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BMW M440i 컨버터블 모델 계약을 넣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는 오픈카이자 스포츠카 그리고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 제가 원하던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던 그런 차량이었어요. 저의 로망을 실현시켜줄 그런 차량이었는데 일단 뭐 결과만 짧게 말씀드리면 길게 봤을 때 아 그 차를 왠지 한 2년 뒤쯤에 또 바꿀 것 같더라고요. 뭐 주변 얘기도 있었고 뭐 제 개인적으로도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2년 뒤에 또 차를 바꿀 것 같으니까 이번에 한번 살 때 진짜 좀 오래 탈 수 있고 저도 지금 결혼 6년 차인데 또 추후에 뭐 자녀가 또 생겼을 때 또 컨버터블은 또 자녀가 생기면 분명히 또 제가 바꿀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 좀 더 고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번에 차 바꿀 때 진짜 괜찮은 차 오래 탈 차 하나 고민해보고 그 차로 사자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SUV를 사기로 와이프랑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SUV 중에는 어떤 SUV를 살 것인가 라고 예상을 했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잖아요. 일단 제가 M440i 컨버터블을 샀을 때 1억 미만의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M440i 컨버터블을 계약하게 된 것도 와이프가 타던 벤츠 A클래스를 판매하면서 뭐 금전적인 여유가 생겨 A클래스 판매한 거랑 제 530i 판매한 걸 합쳐서 그 차를 사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 차를 구매한 건데 일단은 1억 위아래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위아래 정도로 SUV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디펜더 250 즉 직렬 4기통 디젤 엔진 희생기를 한번 전달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디펜더를 탔을 때 아 정말로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SUV를 사면은 꼭 디펜더를 사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해놨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UV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디펜더를 사볼까? 라고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지만 이 디펜더는 디펜더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압도적인 아우라, 헤리티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디펜더에 한번 꽂히고 나서는 다른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펜더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결정을 했고 와이프도 그래 SUV인데 커다란 SUV니까 괜찮겠네 라고 해서 일단 디펜더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디펜더는 국내에 디젤과 가솔린 이렇게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종을 정했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또 파워트레인을 고민해 봐야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깊게 고민하진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디젤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디젤 중에서도 D250이 있고 D300이 있습니다. 그래서 D250, D300 모두 다 직렬 6기통 디젤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최신 파워트레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T250과 D300의 차이점은 출력의 차이 그리고 옵션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약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결코 적은 금액 차이는 아닌데 뭐 출력적으로 봤을 때나 옵션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D300HSE가 좀 더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D300HSE 트림으로 계약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디펜더는 지금 뭐 할인도 없고 워낙 또 대기가 긴 상태여서 제가 지금 대기 6번이거든요. 대기 6번인데 6개월 정도 예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솔린 모델은 선택하지 않았냐? 일단 가솔린도 있어요. 가솔린도 P300이 있고 P400이 있습니다. 그래서 P300은 4기통 가솔린이고 P400은 6기통 가솔린이에요. 그래서 일단 4기통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공차 중량이 2.5톤이거든요. 그래서 2.5톤을 좀 갖고 놀기, 재밌게 갖고 놀기에는 좀 출력적으로 부족하겠다. 그리고 차가 무겁기 때문에 출력이 부족하면 연비 부분에서도 확실히 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P300은 아예
이게 처음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P300 구입하신 분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구입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P300은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P400 같은 경우 출력적으로는 충분히 2.5톤을 재밌게 갖고 놀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차는 차량 가격 자체가 1억 4천이 넘습니다. 그래서 디펜더를 1억 4천, 거의 1억 5천 주고 사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역시나 그 차도 가솔린이기 때문에 이 차를 주행함에 있어서 연비 부분, 연비가 좀 너무 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이렇게 커다란 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토크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D300 같은 경우 출력이 300마력의 토크 66.3이거든요. 그래서 토크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도 D300HSE, 딱 제가 계약한 트림을 지금 시승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차를 시승해보지 않고 일단 먼저 계약을 넣었고, 이전에 D250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을 탔었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직렬 6기통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좋겠지라고 해서 타보지 않고 계약을 먼저 넣어놨고, 지금 뒤늦게 지금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승 차량은 제가 계약한 똑같은 트림이고 외장 색상만 달라요. 이 시승 차량의 외장 색상은 판게아 그린이라는 되게 핫한 컬러인데, 저는 산토리니 블랙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지금 보시는 탄 컬러, 똑같은 컬러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외장은 산토리니 블랙, 그리고 실내는 탄 시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블랙으로 선택한 이유는 일단 디펜더가 주는 그런 뭔가 무게감, 이런 것들이 블랙 컬러와 좀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디펜더를 출고해서 올 블랙으로 이렇게 튜닝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블랙팩을 순정으로 선택하더라도 앞뒤 범퍼는 그냥 실버로 출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범퍼는 저는 일단 출고를 하면 이제 사제 업체에서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휠이랑 앞에 범퍼랑 뭐 앞에 있는 엠블럼, 디펜더 로고 이런 것들까지도 다 지금 블랙으로 교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펜더는 국내 세 가지 바디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디펜더 90,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110, 그리고 130도 곧 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90 같은 경우에는 3도어입니다. 문이 두 개밖에 없는 보통 쿠페 스타일처럼 되어 있는 3도어예요. 트렁크까지 3도어인데 디펜더 90도 뒤에 좌석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두 개이기 때문에 보통은 두 명이 타기에 적합한 차량이고, 또 에어서스가 빠진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디펜더 110은 5인승 모델입니다. 그리고 디펜더 130은 7인승 모델이에요. 그래서 뒤에 시트 두 개가 더 생깁니다. 3열의 시트가 두 개 더 생겨서 7인승이 130 모델이에요. 130도 곧 출시가 되면 여러분들께 시승기를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그래서 디펜더는 국내 이렇게 세 가지 바디 타입으로 있는데 120 모델이 역시나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부분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D250 직렬 4기통 모델 시승기를 전달드렸었어요. 근데 그 디펜더는 20년식이었습니다. 20년식이어서 그때는 6기통 디젤이 없었고 4기통 디젤만 있었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23.5년식 디펜더예요. 이게 좀 희한한데 소수점 넣는 마이는 처음 봤거든요. 소수점까지 들어가 있는 연식차는 처음 봤는데, 아무튼 지금 디펜더는 최신 버전이 23.5년식입니다. 그래서 23.5년식에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에 플러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그 4기통 디젤도 되게 정숙하고 부드러웠거든요. 그런데 출력적으로 높아졌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직렬 6기통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타고 있는 S350D도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에요. 그래서 그 차량은 286마력인데 지금 디펜더에 들어가 있는 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돼서 300마력을 발휘합니다. 현재 S클래스, S350D, S400D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따로 탑재되지 않은 직렬 6기통 디젤입니다. 간단하게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직렬과 V형이 있습니다. 직렬 6기통과 V형 6기통이 있는데, 직렬 6기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하로만 운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V형에 비해서 이 상하 운동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이점이 있습니다. V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힘을 받고 이쪽으로도 힘을 받아요. 그래서 좀 더 직렬보다는 좀 더 거칠고 좀 더 시끄럽고 그런 디젤 엔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4기통보다는 6기통이 훨씬 더 조용하지만 6기통 중에서도 V형보다는 직렬 I형이 훨씬 더 매끄럽고 조용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좋아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직접 운전해보니까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제가 생각했었던 딱 그 느낌 그대로예요. 엑셀 밟았을 때 이 부드러운 필링도 그렇고, 밖에서 들었을 때는 확실히 좀 디젤 엔진답게 시끄럽고 소음이 있긴 합니다. 밖에서 들었을 때. 하지만 지금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할 때는 이게 디젤 엔진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조용하고 되게 매끄럽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오토스타빙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정숙한 부분, 이런 부분도 느껴볼 수가 있겠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뭐 선택권이 없었어요. 지금 디펜더의 디젤은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디젤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장단점들이 있어요. 단점이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차량들 중에서도 뭐 시동 꺼짐 이런 이슈들이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브랜드가 랜드로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살짝 걱정돼서 그냥 순수 직렬 6기통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는 뭐 출력 보조라든지 배출가스를 저감시켜주고 그리고 오토스타벤고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진에 대한 만족감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ZF8단 트랜스미션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530i와 똑같은 거예요. ZF4의 8단 자동변속기가 결합되어 있어서 뭐 변속 같은 경우도 되게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이 차량 자체만 딱 보면 아 차가 되게 둔해 보이고 아 운동 성능은 좀 포기하고 아 저 차는 뭐 디자인이나 오프로드 성능만 보고 사는 차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실제로 운전해보면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의 이 조합, 하모니 자체가 되게 괜찮은 편이요. 특히나 미션이 ZF 미션이기 때문에 되게 매끄럽고 부드럽고 이건 저속주행에서도 그렇고 고속주행에서도 확실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차량을 구입할 때 주행 성능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뭐 직렬이니 V형이니 뭐 8단이니 뭐 9단이니 이런 걸 좀 따지긴 하는데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주행 성능은 되게 좋은 편입니다. 특히나 이 전고가 높고 폭도 넓고 그런 SUV인데 물론 뭐 코너링을 빠르게 도는 코너링 성능 부분에서는 4단이나 스포츠카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이런 차에 맞게끔 코너는 좀 부드럽게 돌아나가고 속도를 좀 줄이고 그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차량을 코너링을 보고 구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코너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운전했을 때 크게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디펜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차의 서스펜션입니다. 바로 승차감이에요. 디펜더는 디펜더 90을 제외하고 110과 130은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제가 2년 전에 시승했었던 디펜더 D250은 올터레인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승차감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D300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4계절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더 좋아졌습니다. 와 이게 정말 이 커다란 SUV가 주는 승차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레인지로버 차량 시승기 전달 드렸었잖아요. 물론 레인지로버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운전하잖아요.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딱 운전하면은 세상 만사가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 되게 도로가 평온하게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을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이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최대 145mm까지 높이고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갈 때는 이 차고를 더 높여서 오프로드를 주행할 수 있게끔 또 도강까지 가능해요. 이 차량은 85cm까지 도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도 지나갈 수 있어요. 물도 지나갈 수 있고 뭐 로우레인지를 하게 되면 뭐 바위, 암석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주행할 수 있는 엄청난 오프로드 성능을 가진 정말 오프로더입니다. 정통 오프로더잖아요.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오늘 이 시승 차량 디펜더 110 판게아 그린 컬러의 D300HSE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리티시 오토 동대문 전시장 류익현 주인님께서 차량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펜더 같은 경우 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랜드로버에서 판매량 1위를 한 모델입니다. 거의 디펜더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제규어를 먹여 살렸다라고 해도 될 정도의 판매량을 보여줬고 그 결과 2023년 1월에 랜드로버가 수입차 판매량 7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디펜더 그리고 신형 레인지로버가 아주 견인을 하고 있어요. 이 판매량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입차 7위까지 올라왔고 아주 무서운 기세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랜드로버가 그 부흥기를 겪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부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차량, 특히나 이 디펜더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이나 시승 원하시는 분들은 유익현 주인님께 상담 받아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자동차 읽어준 남자 영상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면은 더 잘해 주실 거예요. 랜드로버 디펜더와 같은 전통 오프로드들이 몇몇 있습니다. 지프 랭글러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 G바겐 그리고 포드 브론코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모델과 이 디펜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플랫폼입니다. 이 디펜더는 프레임 바디가 아니요. 즉 바디 온 프레임이 아니다. 사다리꼴 프레임에 위에 그냥 바디만 올린 게 아니라 이 차량은 유니바디, 즉
모노코크 바디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프 랭귤러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G바겐, 포드 브론코는 모두 다 프레임 바디 구조예요. 바디 온 프레임 구조라서 승차감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 세 가지 차종 그리고 디펜더까지 네 개 차종을 모두 비교했을 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건 이 디펜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차량이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그냥 저는 사실 오프로드 갈 의향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냥 올로드용이거든요. 올로드에서만 타기에도 정말 좋은 승차감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디펜더를 선택한 이유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정통 오프로드처럼 생긴 차량들이 몇몇 있잖아요. 그런데 외관을 보고 너무나 멋스럽고 아 저거 로망이다 라고 해서 타봤을 때 아 승차감이 너무 불편한데 라고 느껴지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디펜더는 실제로 타보면 이런 강인한 외관, 멋스럽고 되게 강력하고 터프한 외관과 달리 승차감 주행 성능은 되게 부드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도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지금도 승차감이 되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든 옆좌석에 사람을 태우든 탑승객 모두가 좀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승차감을 제공해 준 게 이 디펜더 승차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디펜더는 기본적으로 차고가 높습니다. 지금 따로 서스펜션을 올리지 않은 그냥 중립 상태입니다. 그냥 기본 상태인데 기본 상태에서도 차가 되게 높아요. 지금 제 앞에 카니발이 있는데 카니발 거의 천장이 제 눈높이에 있을 정도의 그런 높이입니다. 그래서 차가 되게 높아서 저희 집 지하차장을 아까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러다 천장에 닿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차가 되게 높아요. 차도 높고 폭도 넓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도로를 주행할 때 멀리 볼 수 있고 되게 안정감 있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더로 이렇게 지금 고속도로라서 고속주행을 쭉 해보면 힘 자체는 사실 가속이 그렇게 빠른 차는 아니에요. 딱 봤을 때도 가속이 빨라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속이 빠른 건 아닌데 이렇게 가속했을 때 힘을 쭉 밀어줍니다. 그래서 한 120, 140까지도 전혀 부족하지 않게 쭉 힘을 내는 걸 느껴볼 수가 있고, 사실 이 차량이 풍절음에 완전 쥐약처럼 생긴 디자인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풍절음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한 120km까지는 풍절음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고 120km 넘었을 때는 요 완전히 세워져 있는 A필러 그리고 요 커다란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그때부터는 좀 풍절음이 들어온다 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풍절음 부분은 뭐 디펜더 고민하시는 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고속주행을 좀 해보면서 속도를 좀 내보고 줄여보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풍절음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풍절음이 신경 쓰인다, 풍절음이 크게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이 메리디안 사운드를 크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스피커도 기본적으로 메리디안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즐겨 듣는 노래들을 한번 들어보니까 되게 낮은 우퍼가 되게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선명하게 막 음악이 들리기보다는 좀 쿵쿵 이렇게 때려주는 낮은 중저음의 우퍼 그리고 베이스가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 게 메리디안 사운드였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도 굉장히 좋아요. 스피커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트래픽이 조금 있는 고속도로라서 이 랜드로버 디펜더의 반자율 주행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디펜더에도 반자율 주행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100% 반자율 주행은 아니에요. 레벨 2단계의 반자율 주행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이 차에는 핸들 조향 기능이 없어요. 이 차는 그냥 차선 유지해주고 앞차와 차간거리 유지해주고 앞차가 스면 내 차도 쓰고 앞차가 출발하면 재출발하고 이것만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핸들에서 손을 뗄 수는 없는 거예요. 핸들은 계속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반자율 주행을 한번 켜볼게요. 여기 핸들 오른쪽에 있는 버튼 통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지금 고속도로니까 100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00으로 맞췄고 쭉쭉 올리면 10km씩 올라가고 한 칸씩 올리면은 2km씩 2단위씩 올라갑니다. 2, 4, 6, 8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앞차와 차간거리는 2단계로 맞춰놓고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선 이탈 방지는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렇게 차선을 쭉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삐비빅 하고 경고해주면서 다시 차를 안으로 밀어주는 그 기능은 있습니다만, 다만 내가 이렇게 반자율 주행하면서 핸들에서 손을 뗄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손을 떼더라도 차선 넘어갈 때 안으로 밀어주긴 하지만 차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 차선의 중앙을 유지해주는 그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참고하세요. 디펜더 고민하시는 분들 반자율 주행에서 핸들 조향이 빠졌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앞차와 차간거리 보조 유지만 해줘도 피로도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뭐 그 옵션이 없는 거에 대한 불만은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핸들은 뭐 계속 잡아야겠죠.
그리고 제가 디펜더에서 추가한 옵션이 있는데 지금 이 헤드라이너 천장 쪽 보게 되면 천장 컬러가 베이지예요. 기본적으로 베이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관은 올블랙으로 만들 거고 인테리어는 탄으로 선택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블랙이고 여기는 베이지니까 이게 굉장히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옵션은 50만원을 추가하면 이 블랙으로 통일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헤드라이너는 에보니, 즉 블랙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50만원 추가하면은 이 헤드라이너를 블랙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디펜더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블랙인 줄 알고 출고받았는데 베이지네 라고 하면 이미 돌이키기에 늦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 통일되는 원톤 블랙이었으면 좋겠다 하면 50만원 추가하시면 블랙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고 있는데 차간거리 유지하고 이렇게 가속하고 감속한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핸들 조향은 없지만 반자율 주행 능력은 괜찮은 편입니다. 사용하기에 부족함은 없어요. 이번엔 디펜더의 소음과 정숙성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터널에 들어왔으니까 생각보다 디펜더는 되게 조용해요. 지금 창문 한번 열어볼게요. 요런 소음인데 창문 닫으면 되게 조용해집니다. 뭐 유리 자체가 이중접합유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차가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외부에서 이 디젤 엔진 소리 들었을 때는 시끄럽지만 내부에 탔을 때는 디젤 엔진의 소음이 상당히 많이 차단된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자체가 그렇게 조용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진동과 소음에 대한 그렇게 큰 기대만 안 하신다면 사실 뭐 그렇게 실망할 정도의 뭐 방음 능력은 아닙니다. 상당히 뛰어난 편이에요. 그리고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후방시야를 확인할 때 스페어 타이어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후방시야를 확인했을 때 스페어 타이어 때문에 뭐 가려져서 불편하다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조금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크게 주행하면서 후방시야 확인하기에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라고 해서 여기 뒤에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카메라를 통해서 여기 룸미러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23.5년식 D300에 에서는 그 기능이 빠졌습니다. 그 옵션이 빠졌어요. 그래서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는 삭제돼서 출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리뷰로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옵션 공간에 대한 리뷰도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간단히 인테리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디펜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이 진짜 독특하고 아 이게 디펜더구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크로스 카빔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크로스 카빔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디펜더이기 때문에 어울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 자체가. 그리고 이 중앙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제공을 합니다. D250이나 P300은 10인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작아집니다. 그런데 D300과 P400 같은 경우에는 11.4인치가 적용이 돼요. 이 11.4인치라는 게 실제로 보면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약간 그 아이패드 하나 딱 넣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11.4인치 같은 경우에는 LG와 협업을 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픽이라든지 뭐 반응성 이런 부분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펜더에는 순정으로 T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정으로 T맵이 들어가 있어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계기판이랑 T맵이 다 연동이 돼요. 다만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하잖아요. 그러면 또 헤드업이랑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정 T맵을 그냥 사용하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비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랜드로버가 이렇게까지도 편해졌나?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D250이랑 D300이랑 옵션 차이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D250에는 없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탄 시트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저는 또 이 탄 시트 때문에 D300을 선택한 이유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트 컬러도 달라지지만 시트의 소재, 윈저 가죽이 또 적용되기 때문에 시트의 소재도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공기청정 기능이랑 이 3존 에어컨, 뒷좌석의 온도 조절 기능까지도 D300에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옵션적으로 봤을 때는 D50보다는 D300을 선택하시는 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D300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디펜더 D300의 연비 같은 경우 연비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한 3시간, 4시간 정도 탔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도 해보고 고속 주행도 해보면서 좀 다양한 컨디션으로 탔는데 지금 트립 컴퓨터상의 연비는 11.5가 마킹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5톤의 이 정도 크기의 SUV라고 봤을 때 뭐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지만 네, 직렬 6기통인 걸 감안했을 때 한 11에서 12 정도면 제가 딱 예상했던 그 정도 연비거든요. 그래서 가솔린 모델 출고받으신 디펜더 오너분들 제가 후기를 보니까 연비가 한 6에서 7? 뭐 5 정도까지도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 조금 너무 낮은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요 정도 11에서 12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스럽게 네, 주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펜더에도 여기 센터 암레스트 열게 되면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 기능이
있어서 되게 시원하게 음료나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레인지로버랑 똑같이 냉장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장거리 가기에는 특화가 되어 있는 차가 디펜더예요. 뭐 냉장고도 있죠. 오프로드도 뭐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어디든 갈 수 있는 차가 디펜더이기 때문에 이 차가 주는 든든함이 이 차의 가장 큰 그런 메리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폭우가 오던 폭설이 오던 드라이브 모드 한번 바꿔주면 뭐 이 차는 도강까지도 할 수 있는 차니까 폭설이 오더라도 디펜더가 있다면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랜드로버 디펜더 110 D300 HSE 모델의 신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계약했다라는 얘기까지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사심이 많이 들어간 그런 시승기였습니다. 일단 뭐 단점이라고 느낄 만한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말씀드리면 비상등이 여기 있어요. 비상등이 여기 있어서 팔을 뻗고 몸을 숙여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래서 비상등의 위치가 조금 아쉽다? 라는 거 말고는 제가 생각했었던 딱 그 느낌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고 뭐 아쉬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뭐 옵션이나 뭐 주행 성능, 뭐 차량 크기, 디자인, 실제로 주행했을 때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오디오 사운드 다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느껴진 단점은 없지만 디펜더를 추고받고 나서 제가 롱텀으로 타보면서 실제 롱텀으로 탔을 때 느껴진 단점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디펜더가 출고되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6개월 안에 디펜더를 출고받아서 여러분들께 또 디펜더 모델 출고기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외부 업체에서 작업도 많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제 디펜더가 변화하는 과정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디펜더와 함께하는 카라이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멋진 디펜더 차량 지원해주신 브리티시 오토 동대문 전시장 유익현 주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요. 디펜더 차량 시승 원하시는 분들은 동대문 전시장 유익현 주님께 연락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디펜더 차량 고민하시는 분들 디펜더 꼭 한번 직접 시승해보세요. 시승해보시면은 생각이 확고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차량 정보 많이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랜드로버 디펜더 110 모델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옷도 판게아 그린 컬러랑 가장 유사한 니트를 입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 차는 루프에 옵션까지 들어가 있어요. 루프가 화이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루프도 옵션입니다. 그래서 루프 컬러도 바꿀 수가 있어요. 제 디펜더가 얼른 출고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하루하루 지금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얼른 6개월 안에 제 산토리니 블랙 디펜더를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